폴리그롯의 미래 연구, 미국 대통령을 정했다는 비밀결사 보헤미안 그로브. 보헤미안은 체코를 3등분으로 나눌 때 서북지방을 의미합니다. 보헤미안은 오늘날 자유로운 예술혼을 가진 사람들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제 이웃인 체코 사람들 중 일부는 이러한 성격을 가졌지만 모든 체코인이 자유로운 예술혼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주로 실리콘밸리와 샌프란시스코에서 IT 영업을 했었는데요. 보헤미안 클럽은 샌프란시스코 중심가인 테일러 스트리트 624에 있는 사교 클럽입니다. 이 모임은 1872년 무대 공연자인 헨리 해리 에드워즈가 뉴욕에서 창시했었는데요. 워낙 미국의 유명 인사들이 많이 참여해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비밀 모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임이 특히 주목을 받는 것은 1923년 이후 미국 공화당 대통령 출신들이 많아 대통령을 정하는 사교 집단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한 회원이나 방문자는 루즈벨트 대통령, 록펠러, 닉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제럴드 포드, 멜컴 포버스, 부시 대통령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사교 모임의 형태를 취하지만 1942년 맨하탄 프로젝트와 원자폭탄 투하 계획이 이 모임에서 세워졌으며 1967년 미국 대통령 후보를 결정하였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1967년 실제 사진을 보면 레이건과 닉슨 대통령 등이 이 모임에 참여한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모임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 약 3천만 원을 내고 약 15년을 기다려야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헤미안 클럽은 매년 20601 보헤미안 에버뉴 몬테리오 캘리포르니아에서 약 2주간의 캠프를 개최합니다. 이곳은 포도주로 유명한 소노마 카운티에 속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아들과 관련이 있는 업체가 인근에 700억 원대의 포도밭과 양조장을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보헤미안 클럽의 상징은 부엉이이며 이로 인하여 일루미나티와 연관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1776년 독일에서 설립되었는데요.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결사단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상징인 부엉이는 1달러 지폐에도 숨어 있습니다. 이 캠프는 대략 약 2주간 지속되며 마지막 날에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에 사람을 태워 몰래신에게 바치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여 사회적인 논란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20장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또는 이스라엘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든지 제 자식을 몰래에게 제물로 준다면 그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수많은 기자들이 직원으로 가장하여 몰래 취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흑인 아이가 제물로 사용됐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연극이었거나 인형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루미나티의 또 다른 상징은 피라미드인데요. 이 피라미드는 1달러 지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가 이 피라미드와 아주 유사하여 일루미나티 연계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5년 스티븐 잭슨은 일루미나티 예언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 예언카드 중 한 장을 보면 푸른색 양복을 입은 사람이 시계 때문에 자살을 하고 삼각형 무덤의 무침과 모 단체 회원들이 묘소에 오물을 던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한 부엉이 바이나 여권의 부엉이 모임에서 일루미나티 연관성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루미나티 관련 비밀결사로 알려진 보헤미안 클럽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